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착 영어로 이제 adhesive capsulitis라는 단어를 아마 그대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 근데 이걸 언뜻 잘못 들으면 마치 관절낭이 이렇게 저 관절에 쫙 들러붙어 있는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실제 수술을 들어가 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관절이 좀 좁아는 져 있지만 좁아진 이유가 이렇게 눌러붙은 게 아니라 이 관절낭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관절낭이거든요. 원래는 한 요 정도밖에 두께 안 돼요. 종이장 쓰면 얇습니다. 그게 이렇게까지 두꺼워진 거여서 실제는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막, 관절낭이라고 해야 되나? 관절막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네요.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 자체가 비약적으로 두꺼워진 병입니다. 너무너무 두꺼워졌기 때문에 탄력성이 아예 없어진 거죠. 그래서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안에 염증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섬유화 진행도 뚜렷합니다. 우리가 이제 현미경 사진으로 그 조직 생검을 해서 그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염증도 많고, 이거는 이제 염증 세포보다는 섬유화가 되면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섬유화라는 거는 대충 어떤 건지 머릿속에 오시죠. 파이브로시스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왜 섬유 근육통 또는 근막통증 증후군 할 때도 섬유화로, 근육이 좀 섬유화 변성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절막은 원래 쭉쭉 잘 늘어나야 되는데요. 그 관절막이 섬유 변성이 돼서 이제 일라스티시티를 완전 잃어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착성 관절낭염이 되면 여러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외에서 염증이 생기고 관절막 자체가 섬유 변성이 되면서 두꺼워지고 늘어나지 않는 그런 병으로 바뀐 게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유병률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회전근개 파열보다 훨씬 높죠. 선생님들이 분명히 진료실에서 한 달에도 몇 명씩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입니다. 이 증상은 뭐 이것도 이제 견주관절학회에서 만들어준 카툰인데요. 팔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다. 머리 빗거나 옷 벗기 힘들다. 아픈 쪽으로 눕기 힘들다. 뭐 팔을 바깥으로 돌리거나 위로 드는 게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뒷주머니에 손 넣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요. 가장 흔한 이유는 이유 모릅니다. 이게 우리 모든 의학 교과서의 대부분 1위가 이디오패틱이죠. 미치겠죠. 다 이디오패틱인데. 이거는 실제 이디오패틱이 아니라 아직 의학이 발달을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 때 배웠던 이디오패틱 등의 지금은 이디오패틱이 더 이상 아닌 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직도 유착성 관절낭염은 1위가 이디오패틱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은 이제 당뇨, 갑상선 호르몬 변화 또는 이제 성호르몬 변화, 특히 여성의 폐경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직결탄을 준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게 됐죠. 이제 그 외에도 심장 질환, 뭐 그다음에 듀피드랭 있는 분들, 그 외에 뭐 파킨슨 이런 분들에서도 이렇게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유착성 관절낭염이 있는 분들은 한 번은 이런 가족력 또는 현재 갖고 있는 질병력에 대해서 좀 질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게 치료가 같이 안 되면 저 어깨 아무리 치료해도 계속 되돌이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과적인 질환을 조금만 물어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냥 슬라이드에서 넘어가는 슬라이드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멈추고 좀 이렇게 여러 번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내과적 질환에 특히 요 세 가지는 치료가 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게 돼야 어깨도 같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과 질환, 기저 질환의 치료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반된 어깨 질환. 동반된 어깨 질환이라는 거는 가끔은 뭐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석회가 낀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병들이 있는 경우 같이 치료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유착성 관절낭염 자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뭐 물리치료 뭐 근간을 이루고 있고요. 관절 강내 주사술도 중요하고 여기 이거는 전 좀 뭐 추천하시고 싶지는 않지만 아직은 교과서 논문에 나오니까요. 마취하에 이제 좀 말 그대로 찢는 못 느끼게 해놓고 좀 찢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차라리 이걸 할 바에는 저는 사실 수술에 들어가서 관절낭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서 제거하는 거가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술까지 가게 되는 일은 사실 거의 없는 병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제가 수술을 했으니까 이 사진이 나왔겠죠. 하지만 수술해서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두꺼워진 경우 아니면 수술까지 가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억지로 이제 팔을 꺾는 시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좀 금기되는 게 몇 개가 있죠. 그 골다공증이 너무 심한 경우, 그 다음에 당뇨라고 해도 20년 이상의 IDDM이 있는 경우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너무 염증이 심한 경우, 그러니까 너무 아파하는 경우 이렇게 꺾으면 더 아파지고 금방 다시 섬유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좀 안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과거 이제 수술 때문에
굳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전근개 파열 이후 일시적으로 굳었다가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억지로 꺾다 보면 이 수술한 게 또 뜯어지니까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미 뭐 골절이 있거나 이런 거 뭐 당연하겠죠. 이미 골절이 있으면 안 꺾겠죠. 그래서 이제 굳었다고 또 마음 놓고 너무 꺾으시는 거를 조금 조심해 달라라는 의미에서 보여드린 슬라이드고요.